네,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서 항체 형성에 성공하면서 이번 백신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 치료제를 넘어 백신 개발에 대한 고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백신 뉴스에 떠들썩했습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던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사태 이후 조금 시들하던 증시가 모더나사의 백신에 열광을 했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길리어드는 시들하지만 모더나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테라퓨틱스는 이 코로나 백신의 임상 1상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항체가 생성됐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의 주가가 지금 전달 대비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모더나는 어떤 회사일까요? 모더나는 테라퓨틱스, 바로 2010년 창업한 리보엑산 기반 치료제 개발 회사입니다. 모더나를 이끄는 이들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부터 매사추세츠 MIT 교수 등이 있는데요. 모더나는 심혈관, 대사 및 신장 질환 치료를 위한 mRNA 치료제 개발과 암 백신 개발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나스닥 바이오텍 사상 최대 금액인 5억 달러 규모로 IPO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모더나는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진입에 가장 빨리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어제 배포한 자료에서 미 정부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18세에서 55세 성인 남녀 45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모더나의 1차 임상시험은 45명의 참가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서로 다른 양의 백신 후보 물질을 약 1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투여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양을 투여한 그룹을 제외하고는 두 개의 그룹에서 부작용이 없었고요. 또한 세 개의 실험군 모두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특히 최소 8명에게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번 1차 임상시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6월 중에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또한 빠르면 올 겨울,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백신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처럼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고무적인 성과로 인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이오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이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그 파급력에 대해서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 제약시장의 강혜경 구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세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서 진도가 가장 빠른 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1차 임상 결과 이 45명 중에서 중화 항체 보유는 8명에 그쳤다는 데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더나의 백신 1차 임상을 넘어서 2차, 3차 임상까지 좀 가능할 거라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발표는 백신 개발사가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랑 그 진행해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mRNA-1273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임상 1상 중과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 그 임상 1상 중간 결과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5명 임상 참가자 전원에서 항체 형성이 확인이 됐고요. 평가 가능한 8명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 중화 항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를 이 항체가 둘러싸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무력화시킨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그 임상시험 참가자 45명이 참여가 되었고, 이 임상을 보면 그 18세에서 55세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25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눠서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 이 중간 발표를 이렇게 보면은 면역원성이 그 용량과 비례해서 나타났는데요. 백신 개발 기업은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등과 진행한 이 mRNA-1273의 전임상 그 결과도 공개를 했습니다. 동물 실험, 그 마우스 실험에서 SARS-CoV-2에 그 감염된 동물의 폐에서 바이러스 복제를 효과적으로 그 억제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로 좀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효능, 그리고 두 번째 안전성, 그리고 세 번째 실용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 발표, 이 성과가 주는 의미는 이 저용량으로도 면역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것과 그리고 안전성과 내약성을 그리고 확보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역시 1차 임상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효능과 안정성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좀 긍정적인 결과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번엔 치료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모더나의 백신과 그리고 렘데시비르 치료제가 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치료제와 백신이 함께 개발되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치료제가 완전히 이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그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면 사실 백신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치료제가 완전히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다 완전히 약 치료제만으로 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이제 백신을 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발표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 이 백신의 그 진행 상황을 또 보면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임상 3상을 진입할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이 속도를 보게 되면은 이 백신 개발 기업은 제조할 곳과 그 생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조는 미국과 스위스에서 제조가 될 예정이고요. 원래 이 2021년 초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 지금 속도를 보게 되면은 올해 안에도 만약에 임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면 이 생산이 가능하고 백신이 사용이 가능하고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백신 그 mRNA-1273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백신은 mRNA 백신인데요. 현재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는 mRNA뿐만이 아니라 DNA 백신 등 다양하게 이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뭐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도 많고 학교나 사회생활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런 백신이 개발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제와 함께 또 백신에 대한 또 긴급 사용 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 전망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 강혜정 제약시장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초고속 작전이라는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존슨앤존슨과 니오비오 그리고 모더나가 대표적인 제약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임상 전 단계 그리고 이노비오는 임상 1단계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100개 백신 후보군을 평가해서 14개로 추렸다며 올해 연말까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백신 개발이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중국도 보겠습니다. 시노박과 칸시오 바이오로직스 국립 바이오텍이 바로 임상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속도전을 이끌고 있죠. 국유기업과 연구소는 물론 인민해방군까지 동원돼서 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시노박의 백신이 이 중국의 가장 유망한 백신 후보 중에 하나로 임상 3상을 위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도 여러 제약사에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랑스 기반의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는 올 하반기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독일의 바이오엔텍은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임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이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GC녹십자, 제넥신 등이 백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시작한 곳은 없는데요. 이미 임상 1단계에서 2단계를 밟고 있는 미국과 중국, 유럽보다 확연히 뒤처져 있는 셈입니다. 또한 예산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투여된 예산은 예비비와 1, 2차 추경을 합해도 총 6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 모더나 한 곳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약 6천억 원 규모의 100분의 1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과 전 세계 백신 개발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